기타 줄을 감는 것과 푸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잡고 있는 부분이 6번 줄인데요. 6번 줄. 이쪽 방향으로 돌리시면 줄을 감게 됩니다. 줄이 점점 팽팽하게 되죠. 줄이 점점 팽팽하게 되고 음이 점점 올라갑니다.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줄이 점점 느슨해지고 음이 점점 내려가죠. 자, 5번 선, 4번 선도 똑같습니다. 5번 선도 이쪽 방향으로 돌리시면 음이 점점 올라갑니다. 줄은 점점 팽팽해지고요. 반대 방향으로 돌리시면 줄이 점점 느슨해지고 음이 점점 내려갑니다. 4번 선도 마찬가지죠. 또 풀어볼까요? 자, 1번, 2번, 3번 선은 줄을 풀어놓는 방향이 4, 5, 6번 선하고 반대입니다. 이 방향이 줄을 푸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이 줄을 감는 방향이고요. 2번 선도 이 방향이 줄을 감는 방향입니다. 반대 방향은 줄을 풀게 됩니다. 3번 선 줄을 풀러 보겠습니다. 줄을 감아 보겠습니다. 1, 2, 3번 감는 방향, 4, 5, 6번 감는 방향이 서로 반대인 것을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